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스3 페르가나의 맹세, 페르가나의 맹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하기 전에 지금 레벨이 조금 달라져 있는데 조금 오늘 방송하면서 잡담을 하면서 좀 랩노가다를 약간 그냥 잡담하긴 좀 그래서 랩노가다 하면서 잡담을 했더니 플러스 2렙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레벨이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미 놓쳤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썩회를 제가 안하고 약간 뭐랄까 보상 액세서리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썩회들을 지금 안하고 제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되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지도상에서 발레스타인 성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레스타인 성 앞에서 누구를 좀 호위해주는 그런 퀘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제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에서 혼자의 유품 회수는 하셨나요? 예, 그건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게 할머니의 아들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아, 이거 없는 것 같아. 제가 살짝 여기 와보니까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막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 아니면 길거리에 있었나? 이거 왠지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련님 때문에 애 먹는다. 영주의 아드님이 성을 빠져나가 밖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겨우 옆에 있게 했는데 덕분에 나는 박살나게. 이러면 되는 건가? 나가 있다는데? 근데 여기서 받았던 것 같은데 나갈 때 받아서 데려다 주는 막 그런 거였지 않았나? 아, 여기서 걸어서 안 하면 돼요? 이제 텔포 안 타고? 이러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아, 메이드가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럼 놓친 거 같네.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뭐 그냥 여기저기 당겨보겠습니다. 이 나루터도 한번 가보고 저 배는 뭐야? 얘 왜 여기 있어? 아도르상 すみません。魔物が出て危ないのに、また町から出てしまって。 아, 메이드가 퀘스트를 준다? 小さい頃から兄さんによく連れてきてもらった場所なんです。 근데 엘레나 너무 조심성이 없는 거 아니야? 처음에 만날 때도 그 숲에서 마물들한테 공격당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걸 또 마물들이 있는 숲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 시에나왕가 이치봉이 되기를 とても 素敵な 場所でしょ? 아, 레벨이 높다고? 아하, 아하. 向こうに 見えるのは ジェノス島といって 昔は 人が 住んでいたそうです. 다 잡고 온 거였구나, 이거? どうして 人が いなくなったのかは 知らないんですけど. 아, 세계관 최강자? 兄さんは ここに 来ると 何も 言わずに 海を 眺め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오빠가 뭔가 제노스 섬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었다. 저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런 느낌? 약간 떡밥? 세계가 최강자라고? 저런 이런 흔한 떡밥을 쓰다니. 사실은 피가 이어진 남매가 아니고 무슨 뭐 어디서 기억이 봉인된 성스러운 성녀였다 또는 뭐 여신이었다 막 그런? 에도가 오지사마니 히키토라레타 아타리카라노 기억은 아른데스케도 それまで どんな場所で どんな人たちと暮らしていたのか 그렇구만. どうして私が忘れてしまったのか 多分兄さんは ここで 실제론 ごめんなさい つまらない話をしてしまって 私そろそろ町に戻りますね アドルさん それでは失礼します アドルはエレナを町まで送っていくと申し出た. 이벤트 있나 보다 이거. 이런 반응이니까 진짜 싫은 것 같아. 약간 조금 상처받았어. 그런 괜찮습니다. 막 이러니까. 약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도르사, 마치마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 좋은 부금. 자, 호위를 해줘야 되나 본데, 근데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 녹화 파일 편집할 때 들어보니까 그 엘레나 목소리가 유독 작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 더빙 소리를 조금 올려볼게요. 너무 크다 싶으면 혹시 모르니까 말해주시고.
이거 때릴 수 있나요? 아, 못 때리네, 여기서. 근데 이거는 왠지 그냥 해주는 퀘스트 느낌인데? 그니까 안 해도 되는. 어이, 뭐야, 깜짝이야. 내가 때린 거 아니지? 어, 깜짝 놀랐네.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보상이 있을 것 같진 않은. 그냥 선의로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어, 영주 아들은 메이드랑 얘기한 다음에, 잠깐만요. 호위 좀 마저 하고. 여기 어디였지, 근데? 어, 아래로. 메이드랑 얘기한 다음에 1번지 유적에서 영주 아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성 앞에 메이드가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일단 꽝이라고 봐야겠네. 일단 얘 데려다 준 다음에 뭐 서브퀘스트가 두 개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없었다. 라든가 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얘 데려다 준 다음에 한 번 더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라발 광석 그거 한번 해보고. 약한 척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러면서 왜 혼자 갔어? 가는 기간이 유적 공략 후부터 폐갱 공략 완료 시점 사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맞겠다. 예, 저는 서브 캐 하나 놓쳤네. 오마이니 소노 츠모리가 아르 노나라 오이카케테 미루 토 이이 다로. 어? 뭐요? 뭐라 그랬어 방금? 나 못 들었어. 아타시 마고 오바산의 테츠다이가 아르 노데 코코데 시스레이 시마스네. 뭔가 그 엘레나 안에 그 뭐랄까 흑막 같은 그런 뭔가를 느꼈는데 방금. 아돌산은 これから 엘다암 산맥에 行くんですよね. 아, 너한테 그럴 생각 있다면 어쩌고 저쩌고. 어, 그랬구나. 약간 그 만화에서 흔히 나오는 클리셰. 어, 이 잠깐 동안 몸을 뺏기면서 다시 되찾았을 땐 기억을 잊고, 어, 저기 저 잠시 정신 잃었었네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약간 그러면서 그때 이제 흑막이 어, 그 안에 있다. 약간 마왕 같은 게 잠들어 있다. 그런 느낌이잖아, 완전. 교보나 마모노가 데루 미타이 데스카라. 그레그레모 키오 츠케테 쿠다사이. 아니, 엘레나 안에 마왕이 숨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왕 봉인돼 있나 본데. 아니, 뭐지? 아, 근데 이거 진짜 보상 없나 보네. 자, 그리고 상인. 상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너 아니지? 어, 얘도 약간 상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식료품 뭐 그런 쪽인가 보네? 아, 집이에요. 어, 상인의 집이라. 상인 씨 어딨죠? 이 상인 씨 어딨죠? 할배, 아니고. 상인의 집. 그 드림팀에서, 출발 드림팀에서 활약하던 우리 이상인 씨. 집이 어디일까? 아, 저 집인가봐요? 아, 얘인데 집 안에 있어야 되나봐? 하, 나이 핀치다. 응? 왜 대핀치야? 채석장이 폐쇄돼서 라발 광석을 사들일 수도 없지. 더불어 밖에는 마물들 투성이지. 採石場が 閉鎖されたせいで ラバルコの 買い入れはできないし おまけに 外は 魔物だらけだし. 이게 지금 전 대사 더빙이에요? 지금? 이 전 대사? 더빙이 방금 그 마왕 나오면서 하나씩 밀린 건가 혹시? このままじゃ 大赤字で 僕の 公益商人生は ジ・エンドだよ. 어, 이것도 밀렸네요? 뭐야? そうだ. もし君が ラバルコを 持っているなら 제히 히키토라세테 쿠레나이카. 여기서 돌아왔네요. 예, 돌아왔어. 보크가 필요한 양의 라바르콘을 아츠메테 쿠레레바. 아니구나. 카이토루요. 아니었네요. 예, 아니었어요. 도다이? 와루이 하나시자 나이다로? 어때?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 어, 이런 얘기였는데 밀렸네. 이소이데 라바르콘을 50코 아츠메테 키테 쿠레나이카? 라고 합니다. 어, 왜 밀렸을까? 뭐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냥 해보자. 건넨다. 몇 개를 주는 거지? 50개였죠? 이게 처음엔. 2500골드? 어, 이런 거 팔면은 장비 하나 살 수 있긴 하겠다. 2500골드. 보통 내기가 아니다. 구입을 계속할 테니까, 다음번엔. 200개? 나 몇 개 있지? 189개. 아, 조금 아깝다. 11개만 더 있으면은 저거 좀 세게 팔아가지고 장비 하나 올릴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가기 전에, 어차피 200개 안 되니까 가기 전에 엘레나 집에 잠깐 가서 한번 데려다 준 보상을 줄... 어? 없네?
저번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뭔가 줄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없네. 아, 처음에 10개. 아, 10개 구간은 또 날렸구나. 아이고, 이거 서브퀘스트 요번에 많이 놓쳤네. 이것저것 많이 놓쳤네. 자, 장비 강화할 거는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 칼 정도가 살짝 탐나는데, 칼. 그리고 액세서리도 하나 날라간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발레스타인 성 한번 가보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맥으로 가면서 정상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이드 없네요. 야, 서브퀘 많이 나셨다. 아, 1번지 유적이요? 거기에 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긴 하네. 메이드는 없는데 도련님 자체는 돌아오지 않았네. 아마 막 요런 데 있지 않았나? 요런 데? 문 같은데? 아닌가? 요런 데 있었던가? 도련님 죽은 거 아니야,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유적 입구예요? 아, 그래요? 더 안쪽이라고? 아, 여기 맞네요. 예, 유적 입구.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말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편집할 때 봤어요. 에헤이. 철물이면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요것도 그러면은 날린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 아, 이거 게이머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도보? 도보로 한번 가보자. 있을 수도 있다. 그 외부 쪽 도보 말하는 거죠? 여기 안쪽 도보 말고 마을 쪽으로 향하는 도보. 일단 가보긴 하겠습니다. 예, 액세서리를 준다는데 무려 너무 아까워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한번 성에 가볼게요. 그 중간에 어디 뭐 헤매고 있다든가 이 시기에는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든가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긴 하겠는데 솔직히 별로 가능성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이쁜 엄마랑 그 딸, 아들 그렇게를 나중에 만나서 그 셋이 같이 있는 일러스트도 있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약간 애 쪽에서 아는 체를 안 하는 건가 그럼? 여기서 데려다 줬으면은 그때 데려다 줬던 형이다 막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아는 체를 안 하게 된다거나 막 그러는 건가? 아니, 서브퀘가 비다니. 자, 그럼 일단 엘덤 산맥 가죠. 엘덤 산맥 가고. 이거 왜 이렇게 가지냐? 에헤이. 다음번 페르가나 말고 나피시팀 막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꼬박꼬박 챙겨야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3가 제가 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 시리즈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 오래돼서 그렇지 한참 파릇파릇할 때 했었고 방송에서 마지막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한참 빠져가지고 뭐 모든 난이도 다 깨고 그 다음에 기록 같은 거 세워가지고 뭐 개인 기록 그 다음에 세계 기록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한번 연습도 해보고 세워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랬던 것들 중에서 이게 패턴이라든가 막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면은 일단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들 중에서 이 3가 제일 뭐랄까 어려워요. 기억도 잘 안 나고 패턴이 좀 다양하고 보스가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기억도 좀 돌아오는데 익숙해지는데 보스마다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3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3가 제일 레벨빨이 심해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다른 작품들은 어느 정도의 그 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을 너무 심하게 올렸어도 최소 보스는 주인공한테 10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약간 그런 최소치가 되게 있어가지고 보정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레벨빨이 심해가지고 레벨을 올리면은 보스한테 데미지를 1 맞을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라 1만 올려도 차이가 엄청 크고 그래서 그게 좀 티가 잘 안 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랩직루가 너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강한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타이머 택에 있는 난이도 딱 맞춰져 있는 레벨 때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보스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페르가나, 나피쉬팀, 오리진, 뭐 이스 1, 2 막 그런 것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밤에 이플 손에 넣었다? 얘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뭐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것들 중에서 판정이 제일 빠듯해요.
그냥 뭔가 좀 아 우리 세용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보스 잡기 전에 그쵸? 놓친 게 어지니까.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다른 시리즈였으면은 이 정도 점프와 이 정도 칼질은 먹혀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게 여기서는 겁나 빠듯해요. 판정이 제일 빠듯한 그런 게임이라서 3가 확실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개인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폐견 보스 저 잡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핏 겁나 높다. 자, 쏴봐. 전사를 쏴봐. 쐈을 때 패. 피통 왜 이래? 불로 쳐야 되나? 언제 정도로 하냐고요? 제가 젊은이 때 많이 쓰던 노랜데? 부르던? 좋아요. 네, 약초가 잘만 나와주면은 유지가 되죠. 자, 일단 다른 구간에 왔으니까 몹을 좀 잡아가면서 천천히 가볼까 합니다. 이런 구간대에 랩에 맞춰야 되니까 잡아가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SRPG요? 아, 있죠. 예. 언제나 있죠. 언제나 고전 게임을 환영합니다.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 이스 1, 이스 2, 이스 3, 이스 오리진, 페르가나, 그 다음 나피슈팀 6 그렇게를 타임어택을 도전해본다 치면은 타임어택에 딱 이제 적정 레벨과 적정 난이도 그런 걸 도전해본다 치면은 저는 이 페르가나를 뭔가 어떤 스트리머라든가 유튜버 또는 BJ 그런 사람들한테 이스를 약간 고통받게 추천하고 싶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페르가나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 이스란 게임이 참 재밌고 고통받는 거 보는 게 좋고 재밌는 게임인데 너무 고전 게임이라서 여러 방송들에서 추천이라든가 그 BJ가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잘 없다. 많이 없더라. 그래서 아쉽다. 그런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키고 하는 스트리머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랩직룰을 최대한 못하게 계속 뭐라 해야 돼요. 와우. 자, 빨리 가겠습니다. 예, 노가다 안 해. 빨리 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랩직룰을 못하게 계속 이제 그 타임어택에서 그 난이도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피통 보고 그래가면서 계속 뭐라 해야 돼요. 뭐 방장님 너무 쫄보시네요. 이거 2랩 때 깨는 건데 랩직노 하면은 개 재미없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시비 걸어야 돼요. 계속 막 시비 걸면서 그 겁쟁이들의 쉼터라고 막 시비 걸고 사나이 클럽 가라고 막 그러고 예, 쫄 하면서 계속 도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스를 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데 아 그런 사람이 잘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랩직노 하고 그래서 아 조금 아쉬워요. 잠깐만 나 이거 약초 안 따왔잖아. 약초를 다시 할 때 안 따왔네. 여기서 안 따면은 아마 근데 워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히 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 밤의 풀 맞아. 감사. 면 드실 때 쫄면만 먹냐고요? 아 쫄이라서? 아 저는 사나이 클럽이죠. 예. 제 이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이스 아는 그런 뭐 고전도 하는 그런 좀 규모 있고 그런 스트리머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를 좀 해주면서 막 그 시청자들 반응이라든가 막 그런 거 구경해보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네. 아 팔꿈 사무실. 예, 아까 다른 분이 그 엘레나 그림이었다 그 얘기 했었는데 저도 이제서야 그게 엘레나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진짜로 그땐 몰랐는데.
남의 하자고. 아, 그거는 안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끝나면 이제 나피쉬 팀도 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나인 해야 되고, 그래서 하드가 딱 으려우면서 적당히 그 시리즈들을 다 순회하는데 시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아, 얘 어디 떠 있는 거야? 아우. 나피쉬 팀은 남해로 하자. 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안 돼. 대신에 나피쉬 팀 같은 경우는 다 끝낸 다음에 그 타임어택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마주농 같은 거, 히든 보스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그런 거는 좀 따로만 잡아보는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해요. 그 나피쉬 팀을 대표하는 가장 의렵다기로 소문이 난 그런 히든 보스가 있는데 그 녀석만은 좀 따로 해볼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일단 내려 임마. 아마 이름이 마주노니였던 것 같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 아까 얘한테 이거 얼음 광선 저거 저 잡지 말아야겠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딱 봐도 그거예요. 뇌광, 뇌광으로 치는 건데. 아, 여기 이거 돌신발 없이 그냥 가도 되냐? 이거 가면 쭉 미끄러지다 조정 안 되고 죽을 텐데. 일단 다른 데부터. 아, 예, 스팀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식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이스 작품들이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별로다 싶었는데 나인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밤의 잎을 손에 넣었다. 이거를 다 모으면 이제 밤에 강해지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약간 정력제 같은 그런 것이었다. 밤의 잎을 저기 기억상 한 4개인가? 였던 것 같은데. 망각이죠? 예, 거기 맞을 거예요, 아마. 히든 보스 마주논. 간단히요? 어떻게 효과 있을진 모르죠. 직접 써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효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쓸데가 없어요. 아이고, 저런. 그게 좋을지도 몰라요, 예. 행복하시네요, 예. 행복한 인생, 해피 라이프. 상자 못 참지. 라발 70개, 이거 다음 워프만 찍으면은 마을 가서 팔고. 장비를 지금 방어구가 이스란 게임이 보통 이제 다음 구역 넘어갈 때 또는 다음 보스 구역 갈 때 그럴 때마다 그에 맞는 그 상점 아이템을 사가지고 가야 되게끔 그렇게 설계돼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가다를 하면서 라발 강석도 팔고 그래가면서 돈 모아서 방패랑 갑옷을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나가버리네? 그러면은 잠깐 돌아갑시다. 아까 거기 그 아래 얼음맵 거기 가봐야겠다. 아, 대시점프? 아, 그거 좀 짱나긴 하지. 풀밭같은 필드에서 안 깨도 무방한? 아, 예, 네, 그런거 있어요. 그 모기같은 그 날아서 찍는 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있었더라? 한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주는 포함해서. 어? 그냥 상자네? 라발 50개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돌신발 같은 건 딱히 없네? 아, 그냥 여기서 살아서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기억하나 보구나 내가. 아, 이게 지금 얼음 닿으면 튕겨버리네. 다행히도 잘 살아서 나왔습니다. 좋아요. 잘 살아서 나왔어요. 아, 맞아요. 녹수동에도 히든보스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녹수동. 녹수가 산다는, 장녹수가 산다는 녹수동. 거기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잡는 것보단 대시 점프가 쉽다고. 예, 그쵸. 예, 보스 잡는 것보다는 이제 점프 한번 하는 게 훨씬 쉽게 먹히죠, 당연. 아, 고전 게임 녹스요? 디아블로 1 같은 나름 나쁘지 않은 게임. 자, 이 라인에도 뭔가 밤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생겼는데 맵이 딱 없나? 없네요. 맵이 딱 여기 밤의 잎 조각 몇 개 모으기 그런 거 퀘스트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딱 생겼는데 없네? 엘프 같은 어인종 아가씨? 아, 그게 어인이에요? 그 이샤 오르아 걔네 말하는 거 맞죠? 아, 4개면 끝이에요? 근데 저 3개예요.
걔네가 그냥 뭐 엘프 막 그런 게 아니고 어인이었단 말이야? 어인이 없네? 어이가 없네? 잠깐만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아씨 뭐 있어 보여가지고 뒤졌는데. 아 잠깐만 나 죽었어 이러다. 이 게임이 이런 식으로 안 가졌지. 저 밑에 상자 보이는데 아마 삥 돌아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 라발 광석을 40개 손에 넣었다. 이거 말고 좀 딴 거 좀 주면 안 되나? 맨날 라발 광석이야. 자 지금 제 피가 50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아씨 저 잡아가지고 억지로 잡아서 피를 좀 채워야겠다 싶었는데. 아 약초를 안 줬어. 에헤이 하나만 더 잘 잡아보자. 약초 줘! 약초를 안 주네요. 약초를 지금 피가 위험한데. 이거 정령의 옷 같은 거 없죠? 생각해보니까 광합성 있던가요? 이거? 없죠. 이거 먹어버리고 싶다 이거. 이게 한번 있어보겠습니다. 안 찰 거예요 아마. 39 안 차죠. 광합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비에 이 불 켜는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 근데 이것도 필요 없구나. 그냥 둘 다 필요 없네요. 바꾸면 좋겠다 싶었는데 바꿀 이유가 없네. 한 마리 더 있어. 약초! 아 좋아요. 89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정화를 해가면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맵에 또 어디 뭐 점프해서 갈 수 있는 숨겨진 데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저건가? 저건 것 같은데? 약초! 를 안 주네. 여기서 어? 안 가지네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저 어떻게 가는 거지? 위에서 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꺾어야 되나? 어? 여기서 결계가 있거든요? 어, 이면으로 쭉 결계가 있는데 저 항아리에 분명 돈이 많을 거란 말이죠? 저거 어떻게 하는 거... 아우 잠깐만 잡아야겠다.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약초를 안 주냐. 짜다. 아씨 또 맞았어. 아 안 그래도 피 없는데. 자 그래서 저 위 거 저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나 죽었다. 23 남았다.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어 이거 나 곧 죽겠는데. 진짜 워프 포인트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거 뭐죠? 벽 속으로 들어간다고? 아 히든 길이 있나 보구나. 벽 속 아 여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죽을 뻔. 피 3 남았네 씨. 아 요렇게 어 그러네요. 예 왠지 결계가 있더라. 오케이 감사. 맞아 이런 비밀스러운 데가 좀 있었어요. 어 뭔가 몹이 없는 거 보니까 아 다행이다. 이제 좀 살겠네. 이제 좀 살겠네요. 근데 이거 딱 보스전 느낌인데 아무리 보아도. 지금 이대로 가도 될까? 이 구간에선 랩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슬라임 존에서 두 개 하고 온 게 있긴 한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보고. 아 맞다 마을에서 방패 바꿔야 되는데 갑옷이든 한번 지고 바꿔야겠네요 이거. 마사카 아노 샤크넷노 지고쿠카라 이키테 하이데르토와나. しかも ジェノスの魂との開口まで果たしてしまうとは もはや どうあっても生かしておくわけにはいかん。 貪欲なる三姉妹の胸に抱かれて果てるがいい。 어? 나쁘지 않은데? 탐욕스러운 세 자매의 가슴에 안겨서. 나쁘지 않은데? 아 얘네 어 얘네가 내 기억상엔 그 세계 속성 다 쓰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시점에 싸우네? 일단 패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패턴이 봐야 되는 게 곱하기 3이다 보니까 각자 다르죠? 얘는 찍기 쟤는 날리기 그리고 입회도 있고 합체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보스들은 패턴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 치면은 얘네들은 이제 3배로 걸리는 패턴 파악이 개 어려운 그런 보스였던 걸 기억합니다. 일단 품은 먹히고
이거 한 판 끝나고 더빙 소리 좀 줄여야겠네. 너무 크다. 두 번 쏘네. 아, 풍은 지금 초록이한테밖에 안 들어가긴 하네. 그 다음 빨강이는 아마 불이건데 문제는 파랑이네. 파랑이가 그냥 마지막에 상대를 하는건가. 아우 뺑소니. 어! 잡았다. 다음은 이제 불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원래 안 잡히지 않았던가? 피 어느정도 빠지면 다음 페이지 있고 막 폭주하고 그런거 있지 않나? 따로 이렇게 잡혔나 보구나 원래. 아이씨, 차징한 거 아깝게 시리. 방금 거 약간 가볼기. 아래로 날리고 한 놈이 위로 날리고. 세 번? 세 번? 에이. 따로 잡는 거였어요? 아 평타. 아, 그러네. 아유 와 여기다 날리면 어떡해. 그러네, 평타가 있구나. 어, 이거 찍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아까 봐뒀고, 아, 이게 근데 넉백이 되는 게, 불 맞았을 때 넉백 되는 게 뒤로 그냥 얌전히 밀리면 괜찮은데, 옆으로 빠져버리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약간 옆으로 삐져나가 버린단 말이지. 조금 아깝게. 아, 너무 목소리가 좀 째져서 좀 나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드는데? 내가 진짜 괴롭히는 것 같잖아. 나는 정당하게 싸우고 있는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케이. 자, 마지막인데, 어어어. 아하,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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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단계 올릴 수 있는 상태고 강화도 칼이랑 뭐 모든 데를 다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난이도가 딱 재밌는 것 같아서 적당히 요 상태로 즐기는 게 딱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자 안전빵 이런 패턴들 버려 이때 때릴 생각하지 말고 버려 고수는 이제 이때도 때리겠지만 이때 버리고 이 패턴 때 이때 살살 요렇게만 치고 이때 좀 더 치고 요런 느낌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록이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로 빨강이 처리하고 파랑이는 하나 남았을 때 따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레벨 아까 폐갱에서 올린 거는 추가로 없어요 오! 저거 맞으면 아파 저건 이제 뛰어있어도 유도탄이고 파랑이가 날리는 건 유도탄 계속 깨웠네 오 요러니까 한 마리가 죽으니까 중간에도 끊기는구나 네, 제 기억에도 아마 이거 피 균등하게 때리면서 패턴을 2패로 안 넘어가게 유지하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둘 셋 넷 아하 이게 이상하게 튕긴단 말이지 자꾸 가만히 그냥 계속 맞지 하나 둘 셋 넷 네 맞아요 그래서 골고루 깎아가면서 세 마리를 유지한 상태로 어렵게 진행을 좀 하다가 잘 분배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몰라서 일단 아까처럼 그냥 한번 해보고. 아 이걸 맞았네. 34를 내 피해 15%가 한 번 맞았다고 빠져버렸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쯤에 다음 페이지 넘어왔었더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 방금 이상한 거 맞았다. 아하,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지 않아. 자, 슬슬 넘어갈 때 된 것 같아요. 125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됐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저 찍기는 좀 멀리 있으면 되네요. 일단. 얘가, 얘 속성, 얘 거에 그대로 맞춰야 되는 건가? 형타로? 그런 것 같네. 그럼 풍으로 바꾸자. 풍이 일단 공중 채공하는 데는 좀 나을 테니까. 얘를 마지막에 남기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찍기는 최대한 멀리. 충격파 피하고, 음표 피하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쏴? 접근을 못하겠는데? 접근을 못하겠는데? 가도 바로 찍을 것 같고. 어, 근데 경직이 있는 건가? 생각보다 때리니까 많은 걸 못하네? 경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찍기. 떨어져. 떨어져 있고. 약간 맵에 비벼졌네. 에이. 여기가 둥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방패요? 예,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대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요번에 못 깨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사기입니다, 사기. 요번에 못 깨면은. 주작이죠.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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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작이 제일 나쁜 것 같은데? 시작이 거의 뭐 초반에 패턴 볼 때보다 나쁜 것 같은데? 근데 저 이거 깼습니다. 제가 지금 잊고 있던 기능을 생각했어요. 이게 며칠 쉬다 하는 거라서 조금 잊고 있었는데 부스트라는 걸 완전 잊고 있었어요. 이거 깼습니다. 휴방을 좀 했더니, 아니 휴방이 아니고 이스 휴방을 좀 했더니 조금 까먹었는데 요번에 깹니다. 이거 지금까지 부스트 안 쓰는 페널티 플레이를 했거든요. 노 부스트 페널티 플레이 이거 깼습니다. 깨고, 아 요번에 보여드립니다. 자, 그거 해줘. 그거 오케이, 그거 해봐. 그거 오케이 좋아. 아 우렁차네. 요번에는 전략을 좀 바꿔서 빨강이를 좀 우선하고 평타 칠 수 있으면 치고 부스트를 좀 중간에부터 아 부스트 쓰니까 시원해요. 아 근데 이걸 왜 방금 저걸 어떻게 맞은 거지? 1번, 2번, 3번, 4번. 아 너무 빨리 갔어. 에 욕심부렸어. 아 어디다 쏘세요? 박으며? 저같은 사람이 깨지 못하게 만들라고. 자, 끝났습니다. 그래도 부스트를 배웠기 때문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 다음 패턴 이때 끝납니다. 이제 이건 끝났다. 얘는 멀리서 그냥 날리면 되기 때문에 어 뭐야 미친 어메 어메
몰라 몰라 몰라. 일단 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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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구야. 마카. 코코마데 치카라 오츠카이 코나스토와. 확실히 2패가 좀 어렵고 다양한 패턴이 있었나 보네. 깎고 들어가서 좀 덜 보긴 했는데 좋습니다. 일단 가능에 거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8배인가요? 자 가능. 아 좋아. 아 좋습니다. 1이라니. 아 좋다. 이거 혹시 또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길가다 죽으면 아까우니까 빨리 돌아와서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아 엄마 엄마에서 어머니가 힘을 주셨다. 아 그래요.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오 이 패가 좀 더 많았었나봐요. 아마 한 두 개 정도 패턴은 못 본 것 같아요. 좀 양념치기를 잘 해가지고 뭔가 아쉽다. 아 또 이놈들 있네 여기. 약간 극혐 몬스터가 많은 지역이네. 자 버프를 찍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장비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돌아가는 게 좋겠지? 조금만 더 가보고 싶은데 뭐 없나? 뭔가 이게 지역상 어디 뭐 떨어져서 먹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먹고 돌아가고 싶은데. 벌써 다 왔네. 이 오두막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일단 오두막에서 정보 받고 이쪽으로 쭉 가는 그런 스토리가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구경해보다가 돌아가서 장비 업글 한번 하고 그러고 올게요. 그렇게 피일... 아 멋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됐네. 어우 돈 많이 준다. 그래 이왕 마을 가는 거 돈을 벌어서 가야 장비를 좀 제대로 사겠지. 이거 뭐였더라 저기. 아 나 이거 기억난다. 저 앞쪽 착지였죠 이게. 이게 좀 까다로웠지. 여기서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 뭐야 그냥 가지잖아. 뭐지? 이거 아닌가? 뭐 있었는데 저기서 하는 거? 이게 아닌가벼? 이것이 아닌가봐. 여긴 기억난다. 아니 이게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저 높은 계단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긴 이렇게죠. 카톨의 영수. 아 근데 저 높은 계단 분명 뭐 숨어있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밤의 입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 아 여깄다. 오케이 나의 기억력도 썩지 않았구만. 아 야야야. 어쨌든 저건 그렇다 치고 여기도 뭐 있었는데. 그냥 돌아갈 때 쓰는 문인가 여기? 아니 계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라 그런 느낌인가 단순히? 뭔가가 숨어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일단 모르겠으니까 집에 갑시다. 모르겠을 땐 집에 가서 장비 바꾸는 게 최고지. 아, 결혼기념은 잊었지만 밤의 입은 안 잊었다. 아닙니다. 예. 둘 다 잊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라바의 광석 파는 거부터 하는 게 좋겠네. 건넨다. 하보 같은 벌써 다 모았단 거야? 이것도 왠지 대사 하나 밀린 것 같은 느낌? 아니네. 화 확실히 다 모은 것 같군. 놀라워. 자네 이러다 상인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라발광석 200개 만골드 어때? 아유 좋지. 좋아 거래 성립이군. 자 대금 만골드야. 君の おかげで 予定していた分 の 買い入れが 何とか 終わったよ. これを 飲むんで 売りさばけば. おっと. そんなことより. そうだな. 마지막까지 해줬을 때 서비스로 비취 반지를 주네요. 예. すごく良い品というわけじゃないけど. 일단 요번엔 대상 안 밀렸는데 뭔가 얘는 있다가 없다가 막 되게 들쑥날쑥하네. 다른 애들은 그래도 다 돼 있는데 조연이라 그런가. 뭐야? 반지는? 비취 반지를 보여줬다.
남자가 끼는 반지 같다. 세공과 보석이 너무 멋있다. 갈만지방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아도씨. 이 반지를 제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 저 잠시만 생각 좀요. 뭐지? 장비템인가? 안 돼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팔면 뭐 줘요? 팔면 별로 안 좋은가 본데. 만약에 팔면 뭐 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매 생겼네. 위치 반지를. 지금 돈이 또 애매하게 32,000인데 32,900이야 심지어. 그래서 1,100원만 있으면 이거 두 개 살 수 있는데 한 개만 사야겠네 일단. 장비 같은 거 준다는데? 일단 그러면은 그 이벤트를 하고 나면은 뭔가 장비를 혹시라도 줄지도 모르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엘레나 여기 있네? 도기가 돌아오는 게 늦어지네요. 어떻게 된 걸까? 선생님은 아직도 뵌 적이 없어요. 오빠도 데려와 준 적이 없고 도기가 오빠가 신세를 진 것 같아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딸꾹? 인간하겠다고 페르가나에 와봤지만 아무래도 오산이었다. 반드시 기사가 되어서 그 녀석을 꺾어보리라 생각했는데 응? 없어. 역시 없다. 큰일났어. 도대체 어디서 사라진 거지? 발레스타인 성에 갈 때는 확실히 지니고 있었는데 이 근처에서 반지를 못 봤나? 마치가이네. 타놈을. 이거 뭐랑 바꿔줄까? 비추 반지. 아리가테. 소다. 투신의 가게. 뭔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름 멋있다. 그래데 요약 가족의 모토니 가엘 것도가 되기르. 요시. 야.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래서 서브 이벤트를 잘해야 되는데 서브 이벤트를 이미 몇 개 제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아, 패시브인가 봐요 이거? 부스트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근데 사용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템인가 본데 굉장히 괜찮네. 아, 이러니까 섭쾌에 날린 거 너무 더 아깝네. 상점 누나는 뭐 돈, 장비 뭐 그런 건가 봐요. 사기친다고? 뭐 싸게 먹기나? 자, 근데 지금 돈이 1,100원만 더 있으면 방패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더 모아서 칼을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쓰지 말고? 아, 거울이랑 아뮬렛 줘요? 아뮬렛도 궁금하긴 하네. 원래 다음 지역 갈 때는 칼부터 바꿔야 보스에서 막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칼을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싶은데. 에이 뭐 좀 모자르다 싶으면 노가다 하죠 뭐. 방패는 일단 참고 이 상태에서 가다가 아 맞다 광환은 살짝 하자. 아 소모 그럼 개사기네. 쓰레기템. 소모템 아뮬렛이면은 똥템이야 똥템. 그건 망템임.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맥 중간. 진짜 사기네. 아니 무슨 사기를 그렇게 쳐? 자 어쨌든 비치 반지를 돌려줬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 비치 반지에다가 이제 태양의 기운을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선 오브 비치인데 아쉽습니다. 예, 태양의 힘을 담아서 쓸라 그랬는데 사귄다고. 정체? 자 아무튼 그래 맞아 좀 잡아가면서 갑시다. 아까 말했던 대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다음 장비 또는 이제 칼 살 돈을 모으든가 그래야 되니까 조금 모아서 가겠습니다. 비추예요? 거울이랑 아뮬렛은 상점에서 살 수 있어. 예, 그죠? 상점에서 그냥 싸구려로 파는 그런 일회용성 아이템이에요. 구린템이에요, 구린템. 음? 강한 인상의 남자. 강해 보인다. その燃えるような影と澄んだ黒い瞳。なるほど。お前がアドルというわけか。俺の名はベルハルト。まあ世捨て人のような男だ。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다니. お前のことはドギから聞いている。あいつに用があって来たのか。アドルは今までの事情を伝え、ジェノスの伝承について教えてくれるように頼んだ。 아, 그 랑그리사의 베른하르트요? なるほど.
ドギから話は聞いていたが、予想以上に切迫した状況のようだ。いいだろう。俺が知る限りのことでよければ話をさせてもらうとしよう。되게성우를할아버지라기보단お前がエドガー町長から聞いたという昔語りだが、중년간지성우를썼네。俺が調べた限り、それらはすべて本当にあったことだ。イニシエの時代、ガルバランと呼ばれる化け物が海より流れ着き、フェルガナの地を支配したこと、そしてジェノスという名の戦士がガルバランを滅ぼしたこと。그러고보니까갑자기떠오른건데이갈바란이바다에서흘러왔다막이런말이있고약간생긴것도조금뭐거대오징어촉수괴물막그런느낌이잖아요그래서그다나에서잠깐나왔었던그고대오징어괴물막그런거랑은연관이있는건가요아니면그냥아무연관없는건가だがその話には続きがある。ガルバランを滅ぼした時、ジェノスはその力を4つに分け、神具と呼ばれる像に封じた。神의도구。つまり、魔王そのものは倒せたが、その力までは消し去れなかったわけだ。エルメス？エルメス？その後ジェノスは、魔王の力を封じた像をフェルガナ各地に隠し、決してその力が悪用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自ら。もう気づいているだろうが、お前が手に入れた彫像こそが、魔王の力が封じられた神具だ。내가위험한걸갖고있었네。そして、何らかの原因で、像に封じられた力が漏れたことによって、周囲の魔が活性化してしまった。それが1年前から起き始めた魔物の発生原因だと。そしてまさに、マクガイア博の目的もそこにある。おそらくは、象の力を使って魔物を自由に操るという類の妄想。この霊峰エルダームにも、おそらく彫像が眠っているはずだ。マジマカンゲ。ドギは、マクガイアの手に渡る前に彫像を手に入れるべく。일단도기가먼저갖고요お前にそのつもりがあるのなら追いかけてみるといいだろう。그렇구만도기를뒤따라서가면될것같습니다한단계낮추고 혹시이렇게진행하다가요시점에서돌아왔을때무슨서브있다뭐그런거있으시면혹시말씀을해주시면땡큐하겠습니다아유익인들이만든금속의에르메스다유익인들시대때는약간그크레리아그쪽이랑연관이좀깊은가했더니그거는그냥이스쪽에서만통용되는그런건가보네어이아직도왜이렇게아프냐안낀거아니야뼈죠아퍼아퍼에메라스그게아마그어디였다식스무기강화가에메라스였죠그래서에메라스검그랬던것같은데 에르메스가방 그러게요약간들을때마다명품같습니다뭔가명품검을쓰는그런느낌인가뭔가굉장히명품스럽고고급스러워요유익인이4개인가5개를창조했다그래요그러고보니까얘아직도잡을만한게안나왔는데혹시불써볼까불좀통하나불은한48들어가네24씩두반저거를좀잡을만한게뭐가있어야될것같은데진행하다보면앞으로계속만날친구인데너무약한데역시칼을올렸어야되나아씨개약해어우너무약해에메라스가강력한데인간들이그거만들고싶었으나제에메라스만만들어졌다갈바란용신병중에하나인데자의식에눈뜨고폭주한개체사람이훔쳐서창조했다만그그힘을갖고싶어서그게이제육스토리다그거지알겠습니다육에가서한번봐보는걸로약간이후작같은거를좀늦게생각해서그렇게
낮춘 거겠지 나중에? 여기서 원래 마왕이었는데 저 몹 잡기 상당히 싫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아 비행형 몹 극혐. 저는 안 잡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세세타요? 사실 다 나쁘지 않죠. 이스가 다 괜찮지. 이쪽은 뭔가 몹이 없어요. 그러면은 왼쪽부터. 왼쪽에 아이템이 있고 오른쪽이 진행 루트 같은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세이브 포인트가 있거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기부터. 아 그래픽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팔콤 엔진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2.5D가 차라리 귀엽고 낫다 그런 쪽이긴 해요. 아 쫙쫙 미끄러지네. 아 이거 못 살아날 것 같은데. 여기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건 한번 백. 역시 돌진발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채우고. 아 역시 칼을 바꿨더라면 저 돌덩이들한테 딜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죽다 살아나겠는데 아무리 봐도. 자 항아리 저까지만 먹어야 돼. 회수. 아 밀린다. 어우 어우. 몹에 튕겼을 때랑 벽에 튕겼을 때 그럴 때 쭉 뒤로 밀리는 건가? 자 그리고 밑에 밑에는 상자 같은 건 없네. 오케이 바로 백하자. 그래 돈은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2만원 가까이 찾고 이제 돌아가고 아까 그 오른쪽 횡한길 거기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5D 돌리면은 요즘 같은 그 캐릭터 바꿔가면서 3인풀 막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예. 뭐 억지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조금 힘들긴 하겠죠? 힘들다기보단 만들면 만들 수야 있는데 좀 뭐랄까 의외로 괜찮을라나? 아 여기 있었구나. 아도르? 아도르? なんでお前がこんなところにいるんだよ? 아도르は今までの経緯をドギに説明した。 なるほど、そんなことがあったのかよ。俺も師匠から話を聞いて、なんとかマグガイアたちよりも先に彫像を手に入れようと思ったんだが、見ての通りここで足止めを食らっちまってな。 저 정도는 그냥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ここまで散々探し回ったから、彫像があるとしたら絶対に向こう側のはずなんだ。 다가 그이츠가 사스가니 토비코에르는 불가능한 거리다. 뭔가 이 방법이 있으면인다가. 독이 정도면 뭔가 도약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와 하면서 막 뛰어가서 점프하면 충분히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헬창인데 약간 상체만 좀 많이 했나봐요. 독이는 벽 부수는 거 그런 거에 특화돼 있고 좀 상체 위주로만 조진 그런 느낌?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서 해줄게 기다려. 야르잖아, 가도르. 타쿠, そんな 게이트가 되기는나라 사기니 이에테노. 도에라 조조 사가시와 오마이니 맡아서 시카 나사소다. 오토. 소다 아도르. 코이스 오마이니 와타시테 오키세. 어이쿠야, 위험하게. 못 잡으면 어떡하려고. 지령의 팔찌를 손에 넣었다. 아, 이제 주는구나. 이게 요 시리즈의 지 속성. この辺りを探していた時に偶然見つけたブスでな。お前が持っている腕輪と同じような形をしていたからきっと役に立つはずだ。それじゃあ、彫像探しはお前に任せたぜ。お前が戻ってくるまで。 독이 성우가 근데 원래 이렇게 약간 경박한 느낌의 목소리였나? 그 다나 때도 원래 이런 목소리였나? 뭔가 좀 별론 것 같은데? 약간 독이는
좀 진중하고 굵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좀 다르네? 어 그죠 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좀 다른 느낌 나요 여기 좀 경박한 것 같아요 이 독이 독이는 좀 더 묵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돌신발 있어야겠다 약간 억지로 주파 되겠지? 아 이 독이가 더 좋아요 그래요? 뭐 취향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아아 아파 아파 아 몇 번 막혔어요 한 번도 아니고 토파지를 손에 넣었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돌은 계속 그 카지유키로 계속 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아 4명 독이 4명 4독이 갈 수 있나? 어우 야 억지로는 안 될라나?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기가 안 되겠다 아이고 근데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에 돌신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독이 2독이 3독이 독이는 좀 뭐랄까 인상도 그렇고 헬창인 것도 그렇고 좀 저렇게 경박한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묵직하고 굵고 진중한 그런 목소리가 제 생각에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돌신발 상자 있지 않았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OVA의 독이 아 그 옛날 저 아니야 이거 아래가 아이템 같고 위가 돌아가는 길 같다 여깄네 돌 신발을 손에 넣었다 이 이스의 아이템이 여기도 있다니 이건 일단 패시브는 아니고 장착템이네요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데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돌 신발 정도는 이렇게 좀 모험하다 막히면 마을 가가지고 도구점에서 이렇게 제작 좀 해달라 이 신발에다 체인 좀 감아달라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매번 헤매가면서 상자에서 이걸 굳이 먹어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간단한 장비는 좀 만들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의롭게 얻어야 되는겨 어? 여긴 또 어디야 일단 항아리 아.. 어? 아이고 떨어지면 아 뭐야 에헤이 저 위로 못 보잖아 이러면 하하 이거 못 참죠 에잉 에잉 찌찌찌 한번 떨어져 버리면은 위를 볼 수가 없네요 독이는 원래 산적부터 시작했던 놈이라서 껄렁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도 약간 일리가 있긴 해요 그리고 말투도 어이 잡아 영감 막 이런 느낌이라서 행동거지도 그렇고 조금 껄렁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행동거지 본 직업 막 그런 거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 네 그러니까 그 등산 장비 같은 게 필수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네 자 여기 아 여기서 그냥 이어서 갈 수 있는 요런 느낌 근데 여기도 중간에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리로 가봄 어? 아 상자 먹는 곳이구나 다시 올라와 보길 잘했네요 라발이겠지 아마? 라발 광석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오케이 여기가 착지점인가 보다 자 아까 못 올라가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그냥 여기만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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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사실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좋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저렇게 좁은데 경사를 저렇게 가파르게 해놔가지고 이거 옆으로 빠져버렸네 자 괜찮아요 금방 갑니다 다시 그리고 저 벌레 날벌레 저거 저거 가지고 이 근방에서 노가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보스전 전에 여기서 조심 잘 봐야겠어 이거 옆면 잘 보고
약간 비틀어서 비스듬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오우씨 옆으로 밀리니까 조심. 어야 집 멋대로 옆으로 가. 야 이거 한번 밀려가지고 역백대에서 떨어지면은 다시 와야겠네. 그럼 뭐 꽃게야? 이거 뭐야 이거 몹이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튼튼해? 나 피, 잠깐만 피가 20일 남았어.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잠깐만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약초 어씨 여기서도 지 그 무적 있나? 있겠죠 아마? 아씨 어떡하지? 이거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봐도 거리상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뚫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아래도 저기 뭐 있을 텐데 봐야 되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 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여긴 어딜까? 자 일단 어딘지 모르는 대로 계속 갈리고 있는데 갈 때가 나 여기 기억 살짝 나는데 가야 될 때가 좀 남았어요. 약초 제발. 돈 주네. 자 최대한 그냥 여기도 사냥했던 기억 난다. 피 20까지고 씨. 길 복잡하네. 지금 지나오면서 스쳐 지나갔던 어쨌든 갈림길들이 엄청 많습니다. 항아리. 이것도 약초가 아니네. 아이고 나 죽네. 공놀이, 예, 맞아요. 아까 한번 그 판정이 조금 빡빡하다 그런 말 했었는데 그 공놀이 판정도 진짜 딱 맞춰야 되고 그래서 3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요런데 한번 내려와보고 떨어지면서 왼쪽을 꺾었을 때 아이템이네 이건. 약간 힌트네 한번 보여주는. 어쨌든 저런 것도 회수해가면서 차근차근 아까 제꼈던 것들 먹어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터가 어려웠다. 요렇게 라발 광석 120개를 손에 넣었다. 아론 사건이 만약 없었더라면 아직까지 서비스를 해줬을까요? 한때는 아론이 없어져가지고 막 너무 아쉬웠던 때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유저 한글 패치도 많고 그 다음에 스팀 서비스도 다 되고 뭐 플스판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없어져서 너무 하고 싶었고 아쉬웠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딱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려가기 전에 위쪽부터 한번 정찰을. 검 사양이요? CPU는 5800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카는 3080이에요. 자 여기 볼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봐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일단 아까 못 갔었던 저거부터 보고 네 한번 라이젠 쓰고 난 뒤부터는 계속 라이젠을 쓰게 되더라고요. 원래 인텔파였는데 저항아리도 여기서 떨어지면서 먹는 거겠지? 자 여기서 아까는 떨어져서 못 먹었거든요 요거. 템 먹으면서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네. 떨어지면서 안 먹어도 되네? 예, 맞아요. 저도 한때 아론 없어지면서 그 한글 패치라든가 그 다음에 신령전 한글 패치라든가 막 그런 것들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됐죠. 여기는 아래쪽에서 먹을 게 그럼 이거 하나 뿐인가? 인텔로 회귀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여긴 다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면은 이쪽 길은 대충 조사를 하긴 했을 텐데 아마 여기도 내려온 길이죠. 내가 어디 안 갔지 그럼? 이 아래에서 어디 안 갔는데 어디를 안 간 건지 모르겠네.
어 잠깐만요. 위에 빈 아 뭐야 막혀 있잖아. 자 윗길 아 여기 안 갔나? 아 아닌데 여기도 갔었는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안 간 거 맞다. 그리고 저 아래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 아 별거 없네. 별거 없고 아 그리고 여기가 여기네. 뭐지? 어디 가야 되지? 아 여기 예, 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헤매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가 길이었고 그리고 이쪽을 넘어가고 맞다 길 맞네. 아이 천장. 자 여기는 얘 잡고 좀 차근차근 옆에 저 얼음 일일이 뚫어야 되니까 아우 짜증나는 놈들. 잡은 다음에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많이 주네. 약간 소환하는 잡몹도 돈을 주는 느낌이네요 이거. 어느 게임이나 역시 비행형 몬스터 중에 뭐 박쥐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극혐인 것 같습니다. 아 뭐야 항아리밖에 없네. 전 좀 뭔가 무섭게 생겼으니까 이럴 땐 땅이지. 이럴 땐 땅이지. 12 들어가네? 왜 이렇게 안 들어? 8 평탄은 한 8에서 20 정도 스킬은 12. 왜 이렇게 튼튼해? 레벨 딸리나? 뭔가 굉장히 튼튼하네요. 레벨이 딸리는 건가. 아 여긴 또 왜 이렇게 복잡해. 자 일단 중간 길에 오른쪽 이건 왠지 저 위에서 떨어졌을 때 오는 길 같고요. 아 이게 또 피 엄청 달고 있다. 아, 또 시작이야 또. 아우 야야야야 까식 아 아 아 이게 저는 저 윗면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저 얼음이 하나 튀어나와 있는 저기 하필 저기서 위로 밀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안 올라가졌네. 아 자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세이브 포인트 나오겠지.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여기서 약초 먹고요. 근데 안 나왔네. 꽤 몹들이 은근히 약초를 안 준다. 약초 줘. 약초를 되게 안 주네. 어 좋다 오케이 좋아요. 아 약초까지 먹었어. 빰빰빰빰빰. 어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먹었던 카토라 향수 못 먹지 않았나? 잠깐만요. 어 두 개 있네. 이거 왜 안 먹고 있어 이걸. 아니 바로 먹어야지. 그러게요 정령의 옷을 되게 늦게 주네. 힘겹게 만들어놨네 난이도를. 어 여기서 내려간다 치면 저기 어딜까. 자 레버 펴서 딜량이 좀 많이 는 것 같고요. 랩발이 좀 큰 게임이다 보니까 뭐야 설마 설마 아 뭐야 아이 갈 필요 없는 곳이었고. 아 놓친 거? 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빠뜨렸을 수도 있긴 해요. 가능성이 있긴 하죠. 여기 왼쪽은 돌아가는 길. 어? 보스전 같은 느낌이네. 어, 빙혈동. 오케이. 이거 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이거를 3트에서 왔어. 와. 길찾기 3트. 자, 3만원. 이거는 칼 사는 게 맞겠지? 26,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좀 불안한 게 있다면은 이제 슬슬 4단계 칼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기가 그래. 뭔가 칼 하나 더 줄 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라세이마세. 자 밴디드 슬레이어 24,000원짜리고요 지금 방패를 사는 방법이 있고 칼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곧 보스전이기 때문에 역시 보스는 일단 딜이 안 뜨면 못도 못하기 때문에 랩직루가 아닌 이상 그래서 칼을 사고요. 그리고 매너 1강은 해주겠습니다.
100개면은 좀 뭔가 아까운 느낌인데 계속 애끼다가 마지막 장비에다 다 때려 박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찔끔 모르는데. 자, 이렇게 돼서 바로 또 다시 가보도록 하죠. 엘더메 제일 깊은 빙혈동. 방패 돈이 모자라요. 16,000원인가 그랬어가지고 모자라요, 모자라. 어? 뭐야? 어? 아, 맵이 하나 더 있구나. 왜 보스전 맵에서 나가지 싶었네. 아, 퀘스트 뭐 있어요? 아, 아니야 퀘스트가... 아, 그래요. 이거 로드합시다. 예. 이거 죽을게요. 아니야 퀘스트가 이때 있다고? 거대한 얼음 조각이 있다. 얼음의 안에서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용인지 치킨인지. 길디아스 이거 그냥 갖다 받겠습니다. 일단 뭐 패턴 구경이나 좀 하면서 이렇게 무는 거 무는 거 무는 거 딴 거 좀 해봐 임마. 이 녀석이 좀 때려야 말을 들으려나. 요런 느낌. 머갈통을 때려야 되는데 머갈통은 안 닿기 때문에 이 다리를 쳐가지고 자빠뜨려야 합니다. 얘는 보스전이 나름 재밌었던 보스라서 또 기억에 잘 남아있어요. 뭐 좀 해봐. 구경 좀 하자, 구경 좀. 머리 따라가는 거 재밌네. 뭐야? 뭐 고장났나? 아니 원래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얘는 뭐 페이지가 뭐 한 3개 있다. 그래서 2패 때는 어떻고 1패 때가 제일 이런 느낌이고 뭐 3패 때 광폭한다 약간 그런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지금 뭐 이렇게 깨무는 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오 보스가 좀 힘이 없네요. 병든 닭마냥. 이제 뭔가 한다. 오케이. 얼음 얼음 그리고 이거 날리는 거 많이 아프네요. 한 88 한 발당 거의 100 가까이 드네. 나 200밖에 피 없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봤고 돌아가서 아니야 퀘스트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제보를 듣고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칼 산 다음에 세이브 다시 했겠죠? 했네요. 돌아가서 마을. 따라다란 따라다란 따라단.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도르니짱 聞いてほしいことがあるんだ. 実は最近 빅카드가 민나 겐키 나쿠테 調べたら どうやら病気にかかってるみたいなんだ. どうして? 俺 ちゃんと 世話してきたよ. 今まで一度だって 病気にさせたことなんかなかったんだ. どんどん弱ってるみたいであいつら。このままじゃ山に病気が治せるバームの葉っていうのが生えてるらしいけど。アドルニーちゃん、それってもしかしてバームの花？ねえ、お願いだからその葉を俺にくれない？それがあればピッカードたちが助かるんだ。 건넬까요? 예. 本当に? やった! ありがとう! アドルニーちゃん! うん。これだけあれば十分だ。 도전과제 아이콘 왜 저래? ありがとう。兄ちゃんのおかげであいつらきっと助かるよ。そうだ、これ。俺の宝物。アドル兄ちゃんにあげるよ。 카토레 영수?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데 나는 뭔가 악세 같은 거 바랬는데. 얼른 먹여야지. 정말 고마워. 뭔가 좀 패시브 막 투신의 저 모시기 같은 그런 거라든가 뭔가 좀 더 고급진 거 바랬는데. 아냐는 지금 아닌가 봐요. 이 한 단계 뒤거나 막 그런가 본데. 아, 악센 없어요. 그 놓친 거 말고는 없나 보네. 그 영주 아들. 자, 카토레 영수 한 개였고요. 지금 볼 때는 이 시점에서 노가다 해가지고 일단 지금 저 3단계 장비가 이 전맵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못 쌌기 때문에 돈이 지금 계속 모자른데 3단계 방패를 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일단 노가다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예. 퀘스트는 했으니까 그냥 재미로 한 번만 더 구경 좀 다시. 아, 예. 피카드 고기 맞아요. 돼지 같은 약간 돼지고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게임 내에서. 근데 그 얼음 날리기 패턴은 풍으로 그 떴을 때 높이가 나오든가? 그 피하는 높이가? 모르겠네. 얘 패턴도 기억나는 거라고는 이거 다 잡아뜨리고 때린 거밖에 기억 안 나가지고. 이걸로다가 버텨야 되나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니면 폭으로 뜨면은 높이가 나오나 모르겠네. 닭고기만 그럴지 모릅니다. 예. 요거는 설치를 안 하고 달렸고, 방금 설치했고 요렇게 끝에서 가드 쓰면서 뻑이고 가서 잡아트리려고 했는데 또 안에 바로 그만해. 아이고야.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니 왜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거 뭐 몇 번 하는 거야. 일곱 번 여덟 번 왜 그래. 아니 여덟 번 보통 길어야 세 번이지 않나? 아니 또 하네? 패턴 얘 왜 이렇게 이상해? 뭔가 막 떨구고 내리찍기 9번. 아니 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써? 어허. 일단 맞을 때 애초에 아까 말했던 대로 88 거의 뭐 90댐인데 지금 제 최대 피가 225인데 90인게 지금 노가다 해서 랩 한 두 개 올리고 방패 하나 사고 그렇게가 맞는 것 같긴 해요. 한 번만 더. 아 그런가? 저때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든 잡아뜨려야 되나? 패턴이 보통은 이제 많아야 세 번일 텐데 여덟 번까지 쓸 줄이야. 뭔가 날리기 할 때는 다리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느낌 해봐야 알고.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저 발로다가 저 만드는 거 그때는 이게 끊어지는 느낌이네요. 이때 되는 것 같다. 끊어진다. 이건 다르다. 오케이. 오 타이밍 좋았어. 이때 빨리 들어가서 또 이집 타기 전에 끊어야 돼. 오케이. 아 이래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 너무 아파. 한 대 맞으면 그냥 치명타요. 야 뭐 많이 맞은 것도 아니고 한 대 맞으면 치명타요. 아 배 아파. 벌써 나 두 대 맞았는데 46 남았어. 49구나 아우 좋습니다. 예. 자 노가다 하러 갑시다. 어디서 할까? 노가다 터가 어디가 좋을까요? 아 저렇게 다리 때리는 거. 뭐 아도르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선택받은 용사 그런 놈이라서 그냥 상대를 보면은 전투하다가 감을 익힌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느낌의 설정 아닐까? 아돌은 검사의 재능을 타고났다. 이 녀석이 사실 알고 보니까 평범한 모험가였던 녀석이 여러가지 모험을 하면서 기연을 만나서 강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놈이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잘생기던지 재능이 있던지 하나만? 아 킹롱탄? 예 그렇죠. 사실 안 맞으면 되니까 무피격으로 깨면 되니까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긴 한데 저는 불가능. 예 레벨과 방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레벨업으로 피통 한 250 근처 그 정도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방어도를 올려가지고 그거 한 대 맞을 때 한 40 정도? 4에서 50? 그 정도 들어오게 맞추면은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노가다터가 괜찮아 보이는데 없는데? 뭔가 경험치 버프 유지도 안 되고 어디서 해야 되지? 어디서 해야 될까?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날아댕기는 거 잡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불편하고 요것만 딱 잡아가지고 경험치 버프를 유지한다. 그런 것도 좀 뭔가 공간적으로 되게 별론 것 같은데. 1.05 이러면은 끊기죠. 살짝 더 빨리 하면 끊기지 않게 할 수 있긴 하겠는데 너무 이게 좀 이상해. 이건 아닌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 직선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길 중에 바로 들어왔을 때 벌레 그 날벌레 고개 하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경험치가 확실히 랩이 많이 딸리긴 하나 보다. 경험치가 뭐 그냥 지나가면서 몸 몇 마리 잡았는데 아까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경험치 다 차있네. 이런 데였나? 여기 아니네. 여기 말고 아 여긴 것 같다. 여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거 잡고 이거는 뭐 잡으려면 잡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 이제 경험치 버프가 유지가 돼가지고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빠져서 여기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과거의 기억에는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153. 아 근데 뭐 약초를 아마 꾸준히 줄 거예요. 오케이 보스트도 좀 쓰고 일단 경험치 배율 유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 지금은 이제 최적의 상태 아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면서 효율이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뭐랄까 좀 마땅한 데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런 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까딱하다 다굴 맞고 막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투신이 부스트 빨리 채워주는 거겠지? 별로 느낌이 안 드네. 그리고 확실히 경험치가 이렇게 지금 이동할 때마다 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잡을 게 많이 적은 편인데 이 두 마리 가지고도 오늘 양을 봤을 때 엄청 잘 오르긴 하네. 적정 랩 한 30일 정도 되는 건가? 네, 노가다 터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1.99배 됐고요. 최대 효율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엄청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레벨업 역시 빠르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올린 다음에 그 방패 바꾸면 그래도 많이 드랍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를 딱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방패 산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저는. 아니 좀 너무 돌아댕긴다. 네 하나 하고 방패까지 바꿔봐야 하니까. 근데 그 용가리 패턴이 얼핏얼핏 기억나는게 패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쭉 떨어뜨리면서 막 얼음으로 막 치고 그 마지막엔 막 물고 막 그런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고 싶네. 간만에 어휴 벌써 한 40% 찼네요. 35% 정도? 좋아요. 근데 너무 이동을 자꾸 해야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요 아래 한 6마리 모여있고 쭉 몰아잡고 어 뭐야 버프 언제 꺼졌어? 아 이런 나 뭐 잡다면서 하다가 잘 못 봤나 보구나. 버프가 언제 꺼졌었네. 뭔가 속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 네 칼은 샀어요. 예. 아 여기서 살짝 애매하구나.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올 때 조금 미묘하네 타이밍이.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바로 2단을 날려야 그래야 유지가 되겠어요? 여기도 애매하네. 뭔가 분명히 더 괜찮은 데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모르는 어디 좋은 데가 있을 건데 여긴 노가다를 어디서 하나? 보통? 조금 효율이 별로예요 지금. 그래도 한 60% 60, 한 70? 그 정도까지 잘 왔고 그러게요. 이왕 이렇게 거의 채웠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대로 쭉 제대로
이제 진짜입니다. 두 번 연속 써질 때가 조금 많아 아깝네. 어, 이거 왜 방향이 왜? 자, 괜찮아요. 아, 가지 말지. 아씨. 74. 어, 이 정도 피면 좋은 숫자죠. 이거는 충분합니다. 사실. 물지 마. 아, 오, 안 물렸어. 안 물렸어. 두 번 뭐야? 아니, 양심 어디? 아, 일단 살긴 살았는데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살아서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오, 맞을 뻔했어. 아, 자빠지지. 어, 안 물었다 이번에. 아, 이거 왜 안 자빠져? 아니, 아니, 잠깐만. 오, 4 남았다, 아직. 아니. 아니! 어, 아, 뭐야. 아, 물리기 전에 죽었어. 아, 제대로 갑니다. 진짜. 진직 빡겐 갑니다. 오오오. 말하자마자 물릴 뻔. 제대로 갑니다. 은근히 안 넘어져. 아우. 아이고. 오케이. 어우, 좋아요. 다 익혔다. 아, 이거 두 번 써? 아니. 아니, 아이. 패턴 연발 뭐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아, 가지 마. 아, 씨, 꼬인다. 갑자기 꼬인다. 아, 급 꼬이는데. 오케이. 좋아요. 이제 부스트만 좀 어떻게 잘 매기면 돼. 아, 왜 이렇게 가, 자꾸. 너무 빨리 일어서는데? 어, 이거 끝났다. 이거, 요번 패턴이 끝납니다. 끝! 끝! 가지마, 아이씨. 아, 이걸 또 봐야 돼? 아니.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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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씨. 아, 씨. 아니. 아, 할 말이 없네. 13을 할 말이 없네. 자, 13트. 네, 13트.
제대로 합니다. 이제 갖다 붙일 말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깰 거니까. 요판에. 1600? 오케이. 아씨 흐름 탔는데. 이거 흐름 탔다. 아 이땐 안 자빠지겠지? 날아가겠지 이거? 어 안 날아가네. 오케이 좋아요. 이 다음 패턴부터 날아가는구나. 아니 물 거면 빨리 물든가. 엇간가? 어 아니다. 아 살았다. 한 대 맞고 물어 나쁜 놈이. 자 부스트는 지금까지 써보니까 쓰는 거나 거기서 거기라서 패턴이 그 뭐랄까 좀 더 아니 패턴이래 아이고 콤보가 늘어나는데 애초에 칠 수 있는 시간이 작다 보니까 부스트는 거의 뭐 그냥 맞을 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건 그래도 좀 부스트가 들어가긴 했다. 어 그래 차라리 물건 빨리 물어 임마. 어? 13트 이거 각인데? 그죠? 끝났는데?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사소한 문제야. 괜찮아 괜찮아. 아 제발. 나쁘지 않아. 끝! 끝! 죽어! 죽어! 아! 아, 참. 이거를 13트 하다니. 와. 멋없다. 아, 13트. 전혀 멋지지 않은 숫자예요. 제가 인정하는 건 5트까지. 13트. 너무 멋이 없네요. 백광의 조각을 손에 넣었다. 조각 상을. 아, 13일의 금요일. 4つの 彫像が 共鳴するように 怪しい 光を 放っている. 강화요? 아, 강화했으면 쌉가능이죠. 응? 彫像の 輝きは 収まり 아타리와 시즈마리 가에테이루. 뭐야 합체했으면 뭔가 결과물을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고 마네? 뭐 하나로 합쳐져서 뭐가 되었다 막 그런 거? 그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자 돌아 나가면 되겠죠? 일단 그 가능에 먼저 드리고. 에이 멋있지 않았어. 예 그죠 나레이션 저도 좀 이상한 거 같긴 해요. 어? 이럴 땐 도기 하고 부르면은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도기 어디 없나요? 어디 가야 되지? 이럼? 뭐야? 아, 저 돌에다 평타를 치면 된다고요? 그래요? 아돌이 그 정도인가? 돌에다 평타를? 어? 딜이 들어가네? 이와와 가타스니테 고아스 코토가 데키나이. 아 근데 못 깬다네? 오이! 소고니 이루노 아돌다로? 다이조부 나노카요? 아돌와 오고에데 지분노 부지오 츠타에타. 소오케 부지데 요갔다제 오레노 호와 사키노 유레데 키레스노 와키니 아루 간페키가 쿠즈레테나. 보셔줘. 소레데 난토가 고치니 와타테 쿠루 코토가 데키탄다. とにかくこの岩を何とかするのが先決だな. アドル! ちょっとばかりその場所から離れててくれ. 뭔가 부셔야 되는, 갇히는, 낙반인 이くぜ! 그런 이벤트 있으면 무조건 도기. 오라! 어이 우렁차네. 어이구 뭐 아돌 맞았으면 숨졌겠다. 헤헤
俺様の壁壊しにかかればざっとこんなもんさ。こればっかりは伝説の勇者にだって負けるわけにはいかねえからな。그러게。さてと、彫像も見つかったみてえだし、とっとと師匠のところに戻るとするか。나는워프할건데어자동이동으로잘나왔네어여기살짝기억이나는게어역시역시체스터기대해갔다노가이놈이기다리고있었던게살짝기억이났습니다흠오마에타치노우고키나도하악즈미다도야라스베테노초조가아츠맞다요다나では、前にも言ったように、すべてこちらに渡してもらおうか。チェスター、一つ聞きたいことがある。お前、この彫像を何に使うつもりだ？さて、マクガイア様のお考えは、一階の騎士ごときにはわからんよ。だが、偉大なる計画のためお使いになるとは聞いたことが。そんな話を聞いてるんじゃねえ。俺はお前がこの彫像を何に使うかって聞いてるんだ。いつから気づいていた？え、最初からだ。お前がエレナのことを邪魔に思うなんてありえねえ。俗物で有名な悪徳漁師におめおめと使えるってのもな。だったら何か目的があって動いているとしか考えられねえだろう。相変わらず勘だけは鋭いじゃないか。話せよチェスター。お前は一体何をしようとしてるんだ。いいだろう。そろそろ仮面を取る頃合い。俺の目的、それは復讐さ。復讐。お前もフェルガナ生まれならジェノス島のナクライは知っているだろう。今まで黙っていたが、俺とエレナはあの島の出身だ。何？ちょっと待て。ジェノス島っていや、流行り病があったとかで滅びちまったって噂。そう、そのジェノス島だ。もっとも流行り病ではなく魔物によって滅ぼされたのだがな。魔物だと？鎧をまとった骸骨のような魔物どもだ。奴らは突然島の集落に現れ、村人たちを皆殺しにしていった。集落の戦士たちも応戦したが、いくら倒しても起き上がる魔物になすすべもなく倒されていった。生き残ったのは俺とエレナの二人だけだった。なんでなんでそんな魔物が突然現れやがったんだ。簡単なことさ。マクガイアが雇ったという魔導士によって呼び出されたからだ。俺たちの一族はこの地に根付いたジェノスの末裔だ。神具に封じられた魔王の力を悪用されないよう見守り続ける使命を帯びていた。マクガイアにとってはさぞかし目障りだったに、これが12年前。もっともエレナはショックが原因であの時のことを忘れてしまったが。それじゃあ復讐っていうのは？当然マクガイアに対してだ。奴には自ら欲した力によって破滅してもらうことにする。奴だけじゃない、バレスタイン城の人間全員にも地獄を味わってもらうつもり。そうすれば一族の者の無念も少しは晴らせるというものだろう。さあこれでいいだろう。あの領主を討つことはフェルガナ全体のためにもなる。とっとと彫像を渡してもらおうか。正直唐突な話なんで何て言ったらいいのかわからねえ。お前の無念も悲しみも俺の想像以上のものなんでもよ、これだけは聞かせてくれ。仮にお前がその復讐を成し遂げたとして、それでお前とエレナは幸せになるのか？確かにマクガイアってのは
最低の野郎かもしれねえ。だが兄貴がその最低野郎に最悪のやり方で復讐して、それでエレナが喜ぶと思うのか。아돌은 그냥 관객이야. 니 思い知らせるなら他にいくらでも方法はあるはずだ。俺はもちろん事情を話せば町の連中だってお前の力になってくれるだろう。一致団結すればマクガイアをフェルガナの地から追い出すこともできるかもしれ。あんな奴のためにお前がわざわざ手を汚すことはねえんだ。だからチェスター、そんな復讐なんてやめちまえ。俺たちと一緒に町に帰って、それで一緒にエレナの手料理でも食うとしようぜ。ここまで来て今さら引き返すことなどできるものか。あ、おいこう。チェスター、この大馬鹿野郎が。今ならまだ間に合う。さあ、ドギーを助けたくば彫像を渡せ。アドルはすべての彫像をチェスターに差し出した。역시진히로인을살리려면은뭐든지다넘겨야죠。それでいい。俺はこれから象の力でバレスタイン城を地獄に変える。言うまでもないが、邪魔しようなどと考えるなよ。その男のようになりたくなければな。저런항상복수설득은이런식이네。남는게없을거다、후회할거다、허무할거다、약간그런거。まさかチェスターがドギまで手にかけるとは。すべては俺の責任だ。12年前、俺はバレスタイン城の騎士だったのだ。ジェノス島での一件ではマクガイアが雇った魔導士の援護をするという手はずになっていた。이사람이그엘레나랑체스터살렸나보다。그럼すなわち魔物から逃れた村人にとどめを刺すという役割だ。だが俺はあの兄弟を手にかけられなかった。気づいた時には二人の手を取って虐殺の現場から逃れていた。町長に兄弟を預けた後、俺はここに身を隠しながら戦士ジェノスと魔王ガルバランの伝承を調べ出したのもその頃からだ。その後俺を仇の一味とも知らず命の恩人と誤解していたチェスターはドギを連れてここを訪れ、いつしか俺は調査の傍ら、そして1年前、フェルガナ各地に魔物が現れるようになった時、集落が滅びた時のことを思い出し、俺は悩んだ挙句に食材のつもりだったのだ。だがそのことがきっかけであいつは復讐を決意してしまった。チェスターがどんな方法で彫像の力を使おうとしているのか。だがドギを刺してしまったことできっと歯止めが効かなくなっているはずだ。このまま放っておけばバレスタイン城だけでなく、アドルよ、一刻も早く山を降りてエドガー町長に状況を伝えるといい。俺もドギの意識が戻り次第バレスタイン城に向かうつもりだ。근데제대로된의료장비도없는이런데냅둬도되나？고통스러운표정으로자고있다。어떻게치료하길래？그래？너무야매치료인데？이대로안정을취하면일어나？그래？그게되나？자아무튼마을이나한번가보겠습니다。안될것같은데？오뭔가일이있었네。인간인가이것들？괴물인가인간인가？아돌카大変なことがいきなり城の兵どもが襲ってきて。성의병사。何人か
早く町に。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이게 뭔 스토리더라? 오네짱, 아뇨, 고아요. 다이쥬오브요, 오네짱가 ついてるからね. 언데든가? 코노코다케데모. 하돌사. 이게 은데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뭐야? 오, 일반 평타 안 들어가네? 찍어야 되나? 아, 찍기 또는 땅. 근데 너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찍기는 이 뒤가 너무 취약한데 지금. 찍은 뒤가 부스트는 들어갈라나? 아, 찍은다. 아, 아이. 어. 어, 좋아요. 그냥 이게 더 낫겠다. 너무 개체수가 좀 공속이 빠른 녀석들인데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차징해서 적당히 쓰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찍기는 너무 위험하다. 이트, 예, 먹는단 말이죠. 저렇게 병사들 엘레나랑 아내 쪽으로 보내도 되나? 그렇게 좀 도와주지. 예, 차지. 요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줄인 다음에, 한 두 마리 줄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찍기를 써가지고 스턴을 걸고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몹이네. 이제부터 찍고, 요 패고, 찍고, 패고. アドルは少し迷ってからドギがチェスターに刺されたことを話した。 이런 건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そんなどうして兄さんがドギを。 2人とも大丈夫ですか? 어, 수녀님. 시스타. それにおじさまと神父様。礼拝堂にあなたたちの姿がなかったから。 慌てて飛んできたのですが、どうやら大事には至らなかったようですね。はい、アドルさんのおかげでごめんなさい、シスター。急いで避難するように言われたのに。まったくもう、仕方のない子ね。まあ、アーニャを救うためだったなら仕方ないだろう。しかし幕が闇。長女、襲ってきた兵士たちの様子。 どうも一言も口を聞かず。まるで。とにかく今後の対策も含めて一度私の家に集まること。アドル君、よかったら君も来てくれたまえ。アドル君。 이제 슬슬 성 가겠네. 성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제스타 타치노 카코니. 약간 난이도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미로가. 10年近く一緒に暮らしていて気づいてやれなかったとは。私はなんという愚か者だ。長女、ご自分を責めないでください。それよりも今はバレスタイン城の異変について考えなくてはならないでしょう。どうやらチェスター君は彫像に封じられた魔の力を持って、もしや 先ほどの兵士の様子も。このような時に城におられるニコラス司教と連絡が取れればいいのだな。失礼します。シスター。まさか。いえ、先ほどからエレナの姿が見当たらないので子供たちに聞いてみたのです。どうやら一人で街道に出てしまったらしいのです。 왜? 아, 그 아까 나니? 아도란테 그 얘기 들어서 갔나 보다. 마사카 체스타 군의 것을 듣고 바레스타인 정이
아, 소리 しか あるまい. 그러니까 숨겼어야지. 난という 무자나 것도. そんな. アドルさん. どうか エレナのことを 連れ戻して やってくれません. このままでは あの子が. アドルは 決意を 込めて 頷いた. 역시 결말은 항상 이거죠.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すまない. アドル君, 本当に君には 迷惑をかけっぱなしだな. アドルさんに 聖国の加護を. どうか くれぐれも 気をつけて行ってきてください. 자, 이렇게 돼서 언제나 어떤 시리즈에서나 사건이 일어나면은 뭔가 뭐 회의도 있고 반전도 있고 그러다 결국에는 아돌이 가야 한다. 요게 결말이죠. 이 4단계 장비는 뭔가 세트가 멋이 없네. 3단계는 약간 까매가지고 멋있었거든요, 이거.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조금 나쁘지 않았는데 4단계 장비 세트는 뭔가 외견이 조금 난잡하달까? 약간 보호 장비 같은, 아, 물론 뭐 방어구니까 보호 장비가 맞는데 무슨 운동 보호 장비 같은 그런 느낌 드네. 자, 장비는 뭐 새로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애초 돈도 없고. 강화는 아껴보고, 계속 이대로 쭉 아껴보고. 서케는 업됐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으로 가면 되겠네? 발레스타인 성으로? 어? 메이드다. 지금에 와서 서케는 안되겠지 혹시? 아도는 마을의 여자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풀안. 갑자기 성의 병사들과 동료 하녀들이 습격해왔다. 이유도 모르고 있는 채 힘껏 뛰어서 여기로 도망쳤다. 모두 어떻게 된거지 부인. 풀안 이쁘네. 어? 얘는 멀쩡하구나. 요새화 되어버려서 함정들이 많이 있고 어쩌저쩌고 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에 뭔가 마력 같은게 작용을 해가지고 병사나 하녀나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약간 마인화 된 것 같아요. 마치 마물들 같았다. 어떻게 됐을까? 응? 어? 어. 발레스타인 성? 뭔가 이벤트 있는 줄 잠깐 멈추길래. 요런데 위는 아이템 있지 않을까 보통? 요런 느낌. 여기가 참 미로죠? 아, 아까 그 마을에 있던 병사들이네. 근데 쟤네들은 그 뭐냐 스턴도 있고 뭐 찍기도 있고 좀 잡는게 불편하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얘네가 지금 하녀구나. 어, 하녀가 좀 깜짝이야. 넘어갈 수 있나 이렇게? 하녀 안됐네. 마물화 돼버렸네 진짜로. 뭐야 나 두번 찔렸더니 피가 곧 죽겠는데 또. 어, 여기 살짝 기억나는게 아이템이 중간에 있지 않나? 어, 여기. 어? 어? 아, 너무 오바했네. 자, 오바는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이스3는 일단 요까지 하고 다음에 이 본격적으로 발렌스타인성 여기를 쭉 해보도록 하죠.